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후 4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5시가 거진 다된 시간인데요. 나는 요즘에 어떤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느냐 하면은 펜 앤드 마이크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 앤드 마이크 유튜브를 시청해 보면 말이죠. 거기 참 좋은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좋은 내용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펜 앤드 마이크를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에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어느 군사 전문가가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내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질 않겠어요. 근데 어느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 유튜브를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김정은이를 참수하기 위해서 참수부대를 한국에 집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얘기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그래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김정은이를 참수할 부대를 한국에 집결시키고 있다. 이러면은 참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참수라는 거는 적국의 우두머리를 참수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1급 비밀입니다. 만약 미국이 진짜 김정은이를 참수하기 위해서 참수 군대를 한국에 급파했다. 이러면은 미국 국가의 특급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국의 우두머리를 참수하는 그런 거창한 그거를 그렇게 언론에 공개하고 할수 있나요? 아무리 군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국가 특급 비밀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김정은이를 참수하기 위해서 작전을 벌인다면은 아무리 군사 전문가라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에 흘리고 여러 사람이 그런 걸 알게끔 흘린다는 거는 참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6.25 때 말이죠. 인천 상륙 작전을 하려면은 그거를 최고 국가의 특급 비밀로 할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론에 다뭐 CBS니 그 당시 뭐 우리나라 언론은 뭐어저 전쟁통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 NBC나 그 당시에도 미국의 언론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외신 기자들도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인천 상륙 작전을 그런 기자들한테 다 알리고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합니까? 인천 상륙 작전은요. 군 장성들도 몰랐던 얘기입니다. 군 장성들이라서 별을 달았다고 해서 다알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어요. 별을 단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 장군들만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특급 비밀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적국의 우두머리를 목을 자르는 그런 죽이는 건데 그런 작전을 하면서 언론에 흘립니까? 언론에 흘리고 작전을 합니까? 언론에 흘린다는 것은 참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군사 전문가가 유튜브를 하는데 나도 호기심이 생겨서 가끔씩 군사 전문가 유튜브를 접속해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접속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이 김정은이를 참수하기 위해서 한국의 참수 부대를 집결시키고 있다. 이게 언론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라는 양반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조심하라고.
정말 그럴까요? 참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참수를 하려면은 언론에 공개가 안 돼요. 언론에 그렇게 참수 부대가 집결된다고 공개가 되는 것은 참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군사적인 특급 작전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그걸 누가 언론에 흘립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고 이 시간에 그 김정은이 참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 기회에 그 김정은이를 미국은 과연 김정은이를 참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해서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 전문가라고 뭐 자칭타칭 하더라도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미국이 과연 그 북한의 김정은이를 참수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합니다. 미국이 중동 지방의 그 테러 단체 수장들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뭐 예전에 그 빈라덴 뭐 알카에다 수장인지 하여튼 그 빈라덴을 그 파키스탄에 숨어 있던 빈라덴을 미군이 그 공격해 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빈라덴과 김정은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빈라덴이라는 인물은 국가의 수장이 아니고요. 그냥 테러단체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는 잘했든 잘못했든 한 국가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단체의 수장을 참수하는 것과 한 국가의 수장을 참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중동의 테러단체들은 핵이 없습니다. 뭐 알카에다니 뭐 텔레반이니 IS니 이런 그 테러단체들은 전부 핵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초음속 미사일까지 발사시킨다고 하잖아요. SLBM 성공했지 초음속 무기도 지금 북한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들리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ICBM까지 미국에 날릴 수 있다고 큰소리 치죠. 그런데 미국이 과연 김정은이를 참수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참수 못합니다. 이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때가 지나쳤어요. 그런 때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때를 놓쳤다고 말이죠. 이제는 미국이 이제는 절대 북한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미국과 북한이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같이 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릴 수 있는 ICBM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북한은 지금 대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대등한 존재예요. 만약에 미국이 섣부르게 경솔하게 행동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를 참수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수에 성공했다고 해도 참수를 실패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김정은이를 참수하는데 성공했다 해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를 참수하는데 성공해가지고 미국이 진짜 김정은이를 죽였다. 그럼 북한의 김정은이 다음에 북한을 통치할 사람이 누굴까요? 뭐 최룡해라든지 뭐 김여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죽었다면 그 김정은이의 권한을 이어받는 다음 타자가 미국에다 ICBM을 날린다 이 말이에요. 워싱턴과 뉴욕을 폭파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를 죽였다고 하면 즉시 북한에서 미국을 향해서 엄청난 핵을 날려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이 김정은이를 참수할 수 있나요? 절대 참수 못합니다.
미국은 북한을 절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할 때가 지났죠.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핵을 보유하기 전의 얘기고 ICBM이란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통한 것이지, 이미 북한은 30개, 40개 뭐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30개 내지는 4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예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날아가는 겁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즉시 평양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2, 30분 후에는 워싱턴과 뉴욕에 가서 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간단히 김정은을 죽일 수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수의 실패도 문제가 되겠지만 참수에 성공한다래도 문제가 된다 했고요. 참수에 성공해서 김정은을 죽였다, 김정은이 권한을 이어받는 다음 타자가 미국에다 대고 핵 버튼을 눌러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을 죽였다. 걔네들 그 말하는 투로, 걔네들 사고방식대로 얘기한다면 그거잖아요.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을 미 제국주의 놈들이 죽였다. 그러면 우리는 미 제국주의 놈들을 까부셔야 된다. ICBM 버튼을 눌러버릴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막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정은이를 참수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군사 전문가라는 괜히 그런 그 타이틀을 붙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미국은 김정은이를 참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암 환자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암세포가 한 곳에 있을 때는 수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면은 수술할 수 있는 때를 놓친 겁니다. 암세포가 이미 온세포에 온몸에 퍼졌다고 하면은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런 식입니다. 북한이 그 핵 무기가 북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핵단지 이런 게. 핵을 보유하는, 핵탄두를 보유하는 저장고가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초창기에 영변에만, 그때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초창기에는 영변만 때리면은 만사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수술을 못하듯이 핵탄두가 북한 전 구역으로 흩어져서 분산되어서 보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때릴 수가 있나요? 절대 못 때립니다. 지금 그 북한도 SLBM이 있잖아요. SLBM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해가지고 잠수함으로 지금 뉴욕이나 워싱턴 주변으로 북한의 잠수함이 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의 그 SLBM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이 뉴욕이나 워싱턴 그 앞바다를 수시로 지금 순회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핵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미국이 먼저 북한을 핵을 때려가지고 북한이 초토화가 됐다. 그러면 워싱턴과 뉴욕 주변을 돌고 있는 바다에서 SLBM을 미국 땅에 날리는 거예요. 북한이 초토화 돼도 상관없이 바다에서 핵을 날리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왔다 이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함부로 북한을 이제 얕보거나 깔볼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고요. 북한이 왜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겁니까? 그래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자칭타칭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양반이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해. 미국이 김정은이를 참수하는 참수부대를 한국에 집결시키고 있다. 김정은이는 이제 벌벌 떨게 잠도 못 자게 생겼다. 이런 그 유튜브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군사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게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다가 언론에 그렇게 참수부대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면은 참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적국의 수장을 참수시키는데 언론에 보도를 하고 참수를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그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이 소위 말하는 군사 자칭 타칭 군사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뻥을 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북한을 내가 또 이 순간에 얘기합니다만은 미국은 절대 김정은이를 참수 못합니다. 참수했다가 김정은이를 참수했다가 미수에 그쳐도 문제지만 성공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권한을 이어받는 다음 타자가 미국에다 ICBM을 날려버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김정은이를 참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절대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는 거는 옛말이 된 겁니다. 절대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껴도 되겠지만 암환자가 몸 한 곳에 암세포가 있을 때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면 수술을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변 한 곳에 핵이 집결되어 있을 때는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 전역에 핵무기가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술할 단계가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고 하도 참 마음이 답답해서 이번 시간에 그 시간을 마련해서 녹화를 했습니다.